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개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또 헬라어 성경 그리고 요 성경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뉴 킹 제임스 버전 말고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리고 좀 더 넓게 나가면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까지 나아가고 RSB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은 절대로 이 성경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국 NCC in USA에서 사용하는 카피라이트한 건 1952년 판인데 여기에는 초녀탄생 5대 교리 다 부인하는 게 여러분들 이 근방에서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RSV를 사용하면 그것은 100% 자유주의자들의 교회임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약 한 85만 개에 달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읽는 거예요. 가장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지 아니하면 너 나름대로 그 간첩이라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야말로 천국복음의 핵심이요. CORE 심장이요. 하트요. 구원영생의 도리요. Doctrine of Eternal Life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반열에 동참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도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종황무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구원영생의 반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소개함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뜻글자입니다. 우리 한문처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명칭이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가토 파더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해서 성구사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렉시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사전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딕셔너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렉시콘, 원어사전이 아주 중요한데 이 원어사전에 보면 데오스라고 하는 구약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삼일체 하나님 트라이운 갓 또 유일신 하나님 디 올리 원 갓 그리고 또 초월적 하나님 트랜젠던트 갓 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디 올마이티 갓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예, out of logos가 아니고 saying, 입으로 나오는 말씀, 즉각적으로 immediately, 그리고 무에서 out of nothing, 그리고 기간은 6일 동안,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만물의 용장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도록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합니다. 또 요게 existence, ground of existence라고 내 그 말을 사용하는데, 존재의 바탕이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지만 우리는 피택자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용장으로 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내세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 단어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렉시콘에 의한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본절에서 세상 코스모스도 세상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게 본절에서 세상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본절에서도 세상은 세상 사람을 가르친 것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우리 세상 중에 우리 특별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우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이 부사인데 애드벌브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in this way, 우리나라 말로 이와 같이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랑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언급하는데 그 사랑의 대표적인 단어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질상 순수하고 고상한 사랑, 자원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베푸시는 사랑, 공의를 보존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희생적 사랑, 구속적 사랑,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죄를 증오하는 사랑,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피
필리아 사랑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은 형제 우애하는 거예요. 프렌드십. 그리고 다른 한 것은 성경에 없지만 이로스 사랑이, 이거 섹슈얼 러브인데, 이게 사람이 타락하고 보니까 뭐 짐승놈들하고도 섹스를 하지 않나, 이건 남자놈 남자놈끼리 하지 않나, 계집년 계집년끼리 하지 않냐,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Love without condition, all absolute love입니다. 신분이나 작용이나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받을, 구원 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Sacrificial love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높고 높은 보좌 위를 내놓으시고 낮고 초난 육신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심으로 죄성이 없이 그러나 연약성은 있는 주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에요. 그 우리 헬라오 전치사 중에 아주 여기에 해당되는 귀한 전치사는 후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후펠이라고도 발음하고 휘펠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이것은 on behalf of, instead of, 대신하여 He died for me, 나를 위하여 죽었어요. died instead of me,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 중간 당하면 눈물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infinite love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알 수, 측량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베푸시는 사랑이, 그 주는 사랑이, 받는 거 아니고 주기만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는 사랑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특이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곧 sin hating love, 죄를 증오하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는 증오하시는 사랑. 요즘에 타락된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나팔 불고 있는 거야. 큰 교회들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허튼 소리하고 많은 허튼 소리하고 죄를 증오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이미 과거에 지은 죄에 사함 받았어요. 현재 지은 죄에 사함 받았어요. 앞으로 뻔할 번째입니다.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어서 또 지을 죄까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저 죄 지면 또 지옥 가고 또 죄 안 지면 반듯하면 천당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울 죄까지도 다 죄사함 받았지만 죄 지울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여야 하는 이유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그때그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양심이 무뎌가지고 그 다음에 뻔뻔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리뎀티브 러브예요.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 시상이요. 이것은 아우리스트 텐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에도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He gave all he did give.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독생자는 이미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객관적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벌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저를 찌른 자들도 그를 일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유대인들의 풍속에 글로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는 클라우드, 이 저 공간 세계 물주머니가 아니고 이것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결론이 뭡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멸망치 않는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매라고 하는 부정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땅땅 보정하는 게,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으리라. 시간적인 관념에서 영원 무궁통화, 한 걸음 더 나가서 질적인 면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